네, 대선 여랑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선거를 닷새 앞두고 뭐가 다시 나왔을까요? 네, 의혹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군면제 의혹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막판 공세를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던데 부동시, 그러니까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심하게 나서 이 군이 면제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군 신체검사 당시에는 부동시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검사 임용 때는 시력 차가 크지 않았다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군대 빠질 때는 부동시, 검사가 될 땐 정상시, 문제되면 다시 부동시로 바뀌는 고무줄 시력을 결국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시력을 조작한 것 아니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군 신체 검사 때와 검사 임용 때 이 검사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재임용 당시 시력 검사는 일명 숟가락 검사로 부동시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습니다.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군 면제 때는 이 정교하게 검사를 해서 부동시 판정이 난 거고 검사 임용 때는 그냥 이 숟가락 가리고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지금이라도 신체 검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를 소환하면서 헛발질의 자책골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었다는 겁니다. 시력하고 디옵터 차이도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디옵터 차이가 0.3, 0.4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력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배역 판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정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수가 뒤바뀐 네거티브 공방 막판까지 치열하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시입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용민 씨 발언이 다시 논란이에요. 네, 이틀 전 윤석열 후보가 이 김건희 씨에게 성상납을 받은 점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논란이 일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다.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면 조용히 있겠다고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요. 하루 만에 번복하고 다시 성상납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시에 여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뭐 새로운 근거 이런 게 나왔습니까? 김 씨는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의자인 김건희 씨가 당시 검사인 윤석열 후보와 동거를 했다면서 이게 뇌물수수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가 하루 만에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 건 내부 민주당 비판의 발끈에서입니다. 민주당에서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선거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 무권수행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도 좀 선을 넘은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를 대검에 고발했고 이재명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침묵 혹은 방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약속의 진정성도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보호받고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것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나온 막장 공세에 민주당도 후보도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거티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지만 또 지나치면 중도층 반감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수위가 늘 고민이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